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전쟁 여파로 대중국 수출 비용이 높은 우리 지역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중간재가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구조다 보니 최대 피해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수출 비중이 높은 10여 개 업체들이 벌써 문을 닫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인접한 천안의 백석산업단지에는 크고 작은 협력 업체들이 군집해 있습니다. 휴대폰 또는 평판 디스플레이의 부품을 생산해 원청인 삼성에 납품하거나 중국으로 직수출하는 업체들인데 최근 들어 문을 닫는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일거리가 없어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들어서 문 닫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10개 정도는 넘은 것 같습니다. 또 전자 쪽에 관련된 또는 자동차 쪽 관련.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업체들의 동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차가 부진하자 부품 업체들도 1년 사이에 수출이 26%나 감소했다고 한국은행이 위험 신호를 보낸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최대 피해 지역이 충남이 될 거라며 2차 위험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중국 수출 비중은 30.3%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습니다. 그리고 중간재 비중도 82.4%에 달하여 미중 통상 갈등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충남의 수출 산업 구조가 중간재를 중국으로 보내 완성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인데 미국이 중국 측에 부과한 관세 폭탄 품목 상당수가 충남과 직결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은행은 보호 무역이 전 세계로 확산할 경우 3년간 충남에 미칠 영향은 무역 수지 15억 7천만 달러, 지역 총생산 GRDP 1.65% 감소가 예상된다며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TJB 이인버입니다.